순식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러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분전을 보여주며 어느새 1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 탓에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입지가 큰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빨이 빠진 호랑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우크라이나의 자리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면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됐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매긴 2023년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러시아는 2위, 한국은 6위에 기록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만약 아시아의 군사강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리에 있었다면 방어하는 걸로도 모자라 반격에 성공해 지금쯤 모스크바까지 치고 올라갔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채널에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보자면 러시아는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핵무기를 제외하고 1대1로 붙는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연 세계 2위의 군사강국 러시아를 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일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大家的普遍印象里，俄罗斯的军事实力是不是要比韩国强大得多？那如果两国就常规军事力而言，俄罗斯能完败韩国吗？直接给结果，如果就当下俄罗斯的军事力量而言，那俄罗斯只能被韩国棒子按在地上摩擦。下面小编按两国目前装备、武器和人数给大家叨一叨。 截止到2022年，韩国陆军总兵力将达到375万人，其中现役军人65万人，预备役军人310万人，人数规模大，设备精良。 대한민국의 현역 규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예비역의 경우 한국이 큰 차이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병사의 장비와 보급 측면에서도 한국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以韩国军队和俄罗斯军队的比较，韩国陆军由陆军司令部、航空司令部和特种作战司令部组成。 含有个军36个师约40六万士兵，多达5850辆坦克和装甲车11337门火炮手，7032套导弹防御系统和13000套步兵信息系统。韩国陆军拥有2600多辆坦克，其中1700多辆是性能比较先进的 K1 和 K2主战坦克，其中 K2坦克被誉为世界之上最先进的主战坦克之一。 K2主战坦克已经安装，就以83亿韩元（约850万美元）的价格，成为世界之上最昂贵的主战坦克之一。除了有性能优异的 K2主战坦克外，韩国陆军还有600多架直升机，其中大部分是美国货，都是百余艘威力强大的长弓阿帕奇型号。去年，韩国花费4000亿韩元升级阿帕奇直升机，配备最先进的火控雷达阿帕奇，被称为坦克杀手。 이처럼 육군 장비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한국군이 러시아에 뒤처진다고 할 수 없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전력인 7군단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차와 장갑차 화포의 대수로만 따지자면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우위에 있으나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는 대부분이 소련 시절부터 운용해왔었던 구형 장비들로 K2 전차 K9 자주포를 내세운 한국군에 비해 질적으로 매우 뒤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3.5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가 사실 양산에 실패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현재 러시아에서 K2 전차의 상대가 될 전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군이 발전한 것만큼이나 러시아군의 질적 하락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反观俄军 众所周知，2013年绍伊古军改后，俄罗斯陆军总兵力只有35万人，而且就这里面还有18万左右的友兵，服役期只有1年，而且不能出国作战。俄陆军真正能出国作战的志愿兵、家军官，一共只有十几万人。我们国家很多人一提到俄军，就两眼放光，魂不直至是2023年的世界，认知水平还停留在上世纪80年代。在这一次在乌东战线之上。 最难啃的骨头是俄罗斯瓦格纳雇佣兵。俄罗斯正规军的战斗意志普遍薄弱，而且俄军的后勤保障一直很差。去年3月末基辅围城失败，原因是俄军的后勤保障跟不上，甚至连最重要的弹药和棉衣都跟不上。 심각한 부패로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던 러시아 정규군은 그 저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의 최고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그너 그룹은 얼마 전 수장인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시도하며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죠. 이처럼 육군만을 비교했을 경우 손실이 심각한 러시아군의 상태로는 한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군으로 가면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第二韩国海军拥有170多架海军飞机，在它的12艘舰之中有6艘李善信级，3艘光帆组大地级和3艘世宗大王级。韩国海军李舜臣级舰的性能还不错，满载排水量已达5500吨，续航能力最高可至10000公里。船体采用了隐身设计，减小了雷达反射面，可搭载2架山猫直升机。它的垂直发射系统有64个坑，可以发射反潜和防空导弹。 其最突出的特点是装备了伯克级和玛雅级的西方宙斯盾舰长舰的 SI-13为相控阵雷达，使其成为防空能力大大提高的盾牌舰，世宗大王级舰的武器系统世宗。大王级舰目前被认为是非常猛的，首批3艘舰艇保留了21枚。李舜臣级海冲压进程防空导弹，还安装了4组4单元海星反舰导弹。 영상에서는 당장 실전 배치되어 있는 전함들만을 전력으로 잡았지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국산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충남급 호위함이 곧 취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대잠전에 특화된 구축함으로 러시아의 잠수함 전력을 상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이외에도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합동화력함 계획 등 대한민국의 강력한 조선 능력에 힘입은 새로운 전력들이 연이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另一方面，俄罗斯陆军目前俄罗斯海军的主力仍由之前上世纪建造的舰艇组成，其核心是库兹涅佐夫号航空母舰。问题来了，这艘航母已经服役快30年了，它的动力装置还是汽轮机，为什么会是这样？说白了，还是因为俄罗斯没钱换新的。 2017年库兹涅佐夫号航母首次接到赴叙利亚战场的命令，途中在英国皇家海军军舰护送之下前往英吉利海峡时，航空母舰无缘无故的冒出浓浓的黑烟，被英国人指责为污染环境。后来接连发生了几起重大事故，可以说是这艘军舰实在是太老了。著名的巡洋舰莫斯科号已经在海底了，大家都知道黑海舰队已经死了，打乌克兰尚且这样，如果遇到装备精良的韩国海军的话，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바다를 양분했던 러시아 해군이지만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전함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러시아 해군은 신규 전함 건조는커녕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함선들도 유지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며 한때 흑해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흑해함대는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버렸죠.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군은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第三韩国空军拥有169架F-16战斗机，其中134架已经升级为16V，也就是说16V的战斗力处于第四代战斗机的水平。美国将F-35隐形战斗机装备的 AKIA Group81电子扫描相控阵应用于升级之后的F-16副战斗机。此外 F-15和FA-50分别有69和60， 这些几乎都是美国制造的第三代 飞机或自行研制的第四代飞机，其作战性能相当出色。此外，韩国空军还有40架三维战斗机已经交付，这对于韩国空军提高防御突防能力具有重要意义。 중국 군사전문가는 한국 공군에 대해서도 매우 고평가했지만 다만 아직은 러시아 공군의 압도적인 숫자에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방공망은 미국 공군조차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만 현재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의 5세대 스텔스기 수호이 57 역시 T-14 아르마타 전차와 마찬가지로 양산에 실패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결과는 붙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此外，韩国还是一个工业国雄厚的经济实力，拥有大于海洋含近重工、现代重工等具有一定科技实力的大型企业，经济实力和军事实力都比俄罗斯强得多。 韩国的F-35为置于俄罗斯所谓的空天部队，它在这场俄乌战争之中的表现是有目共睹。名字叫高大上，实战就是个渣渣，在这个级别里，俄罗斯只有被虐待的份。 이처럼 중국 군사전문가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지금의 러시아군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가정이지만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을 상대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결과이죠.
물론 러시아와 한국의 사이에 북한과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덕분에 한국과 러시아의 전쟁은 말 그대로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로는 절대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DMZ를 뚫고 내려올 능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중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 영상은 아직까지 소련 시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일침을 날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소련은 이제 없고 그 시절의 한국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글로벌 슈퍼파워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저력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